동네 골목에 도착한 오늘의 주인공 릭. 그는 벽에 손을 대더니만 손쉽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현란한 비보잉을 시작합니다. 평범한 찐따였던 릭은 어디서 이런 힘을 얻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하루 전. 릭은 유전자 연구소로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곳은 동물 유전자 변형 실험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은 유전자 변형 생물들로 가득했는데 릭이 걷어찬 새에 맞은 것은 학교 일진 랜스였는데 Is there a problem? Uncle Lou? Mr. Landers. 그를 막아선 것은 연구소의 회장 루 랜더스. Enjoy the tour. 그런데 유전자 변형똥이 잔뜩 묻은 릭은 H2O를 발견합니다. 당연히 물이라고 생각하고 똥을 닦아내고 있을 때 사실 이건 H2O9이었고 갑자기 발정이 난 동물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견학은 계속되었는데 슈퍼 유전자를 지닌 잠자리 중 한 마리가 사라졌고 발정난 동물들을 상대 중이었던 릭에게 붙습니다. 순간의 통증에 벽으로 밀려난 그는 H2O9을 온몸에 뒤집어 썼고 모든 동물들과 야스하게 됩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그는 굉장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평소와 다른 릭의 모습이 사춘기 때문이라 생각한 삼촌은 특별히 그에게 사춘기 교육을 해줍니다. Mood swings, fluid retention, and once a month you'll bleed from your vagina. 정말 이상한 교육이었지만 그의 삼촌이 이런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릭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 Take a drink. 잠시 그의 어린 시절, 브루스 웨인처럼 차려입은 릭은 영화관에서 나오던 길에 괴한을 만났습니다. Give me your wallet. 평소 슈퍼히어로가 되겠다며 꿈꾸던 릭은 괴한에게 달려들었고 그렇게 릭의 손에 엄마도 아빠도 사망. 어쨌든 이렇게 고아가 된 릭은 통증을 견디다 못해 기절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했지만 학교에 도착한 후 사건이 터집니다. 그가 잠시 세면대를 부여잡았을 때 손이 떨어지지 않더니 아예 세면대가 빠져버린 상황. 이에 얻어맞은 랜스는 그를 패주려 했는데 릭에겐 모든 게 슬로우 모션 같았습니다. 졸지에 학교 선생님의 옷을 찢었고 학교에 방문한 저명한 과학자를 살인 말벌집에 꽂아버립니다. 방과 후 골목에 온 릭은 벽타기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동네 한가운데에서 고장난 트럭이 질주하고 있었고 몇 초 뒤면 할머니가 치일상황. 그는 맨몸으로 트럭을 막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랜더스 회장은 회사 투자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는데 시한부 인생의 그가 마침내 유전자 변형을 활용한 만병치료 기기를 개발한 것. Altered DNA. Restore the body to perfect health. 회장은 직접 실험체가 되었는데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투자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젊고 건강해진 랜더스. 하지만 그의 블로불사는 일시적이었기에 계속해서 타인의 육체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릭이 침울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Hello, Rick. 찰스 자비의 교수가 나타납니다. I'm a psychic. Think of any number between 1 and a million. 9. Not out loud, dumbass. 그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굉장한 능력자였는데 그가 운영하는 학교는 릭과 같은 특수 능력자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Some faces may be familiar, like Wolverine. 그는 릭에게 슈퍼히어로가 되는 법을 알려주려 했는데 갑자기 그의 아내가 나타났고 Oh shit. You want to explain why I found her hiding in your closet? But pumpkin, I don't see nobody. 그의 내연녀도 나타났고 Apparently not invisible enough. 아이들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자비의 교수가 사라지고 그의 아내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Make a costume, shithead. Damn. Do you like a real superhero, man? 마침내 자신의 수트를 갖게 된 릭은 슈퍼 잠자리맨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는데 랜더스 회장은 자신의 반쪽짜리 블로불사를 해결 중이었습니다. Hawking's lab is in the physics building. You're going to steal ceruleum? No. 그는 무시무시한 수트를 입고 다른 연구소에서 세릴륨이라는 것을 훔쳤고 I am the hourglass.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슈퍼 잠자리맨이 등장해 그와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데 강화 무기를 온몸에 맞아서 쓰러졌지만 악당 모래시계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하필 이날은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릭의 이웃이었던 질과 질의 일진 남자친구 랜스 그리고 그의 삼촌이자 악당인 랜더스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What's that? I'll go check on him. Oh, please. You're busy. Allow me. Thank you. 바쁜 숙모를 대신해 랜더스가 릭을 부르러 방에 옵니다. 그런데 릭은 방금 막 집에 온 상황이었고 오줌을 참지 못하는데 한 방울 한 움큼 한 통을 싸도 절대 랜더스에겐 들키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릭이 수트를 벗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What happened to your arm? I see your wrist is bandaged. 서로의 상처에서 익숙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I'm sorry, Lance. We have to go. Why? I shot my pants. I'll drive.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 랜더스는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옆집 이웃 질과 그녀를 좋아했던 릭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둘이 서로에게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숙모의 엄청난 방구가 시작되더니만 냄새에 새가 죽고 벽지가 뜯겨지고 불도 타오릅니다. 엄청난 냄새에도 귀엽고 두 사람이 키스하려 했을 때 악당 모래시계가 나타납니다. So, this is the lair of the dragonfly. How did you? I'm not here to fight you. 그는 경고하러 온 것이었는데 릭이 알아서 쓰러지고 모래시계는 숙모를 납치합니다. 과연 슈퍼 잠자리맨 릭은 블로불사를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모래시계를 막을 수 있을지 어이없는 영화 슈퍼히어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슈퍼히어로는 2008년에 개봉해 무려 12만 명이나 극장에서 본 생각보단 선방한 슈퍼히어로 영화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줄거리만 봐도 스파이더맨을 기반으로 판타스틱 4, 엑스맨, 배트맨까지 더한 영화라는 점을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감독보다는 각본가로 유명한 크레이그 매진이 감독, 각본, 제작까지 맡았습니다.
국내에선 행오버 2편, 행오버 3편, 무서운 영화 3편, 그리고 4편의 각본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의 필모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코미디 중심적인 각본가지만 항상 결과물은 어이없는 웃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기여가 가장 높았던 영화 슈퍼히어로는 방구, 똥, 찌질한 주인공, 단순 무식한 악당 등 굉장히 1차원적인 코미디로 가득한데 개인적으로 보면서 피식한 장면들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추천하기엔 망설여지는 영화였습니다. 국내에선 왓챠, 네이버 VOD 등으로 보실 수 있으니 이런 류의 코미디가 내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슈퍼히어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1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 피맨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맨이었습니다.